하지만 이준이 생각이 한 말이 대중들은 개념 있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남자 아이돌이 이렇게 클라라를 시국의 거장이라느니 몸매기의 마에스트로라니 칭찬하기가 어렵죠. 이준은 사유리의 재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호감을 표시하네요. 하지만 이준의 이런 솔직함으로 예전에 폭풍이 친 적이 있습니다. A와 B가 사귀는데 A가 C랑 사귀고 B가 D를 사귄다.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A가 B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C랑 사귄다는 뜻도 되지만 더구나 같은 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너무 난잡한 행동은 자제해야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흔한 일이죠. 이준의 동료 아이돌을 제대로 못 보겠다고 한 말 역시 이해가 됩니다. 같은 동료에게 그런 돌직구를 던졌으니 좀 민망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걸 변명하는 과정에서 보인 너무 열정적인 모습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네요. 또 장지갑 크기만한 바퀴벌레를 한국의 자기 집에서 보는가 하면 27살이지만 아직 아이 같은 면모가 상당히 남은 듯. 사실 순수하다는 말과 아이 같다는 말은 동전의 앞과 뒤의 관계죠. 이렇기에 오늘 바로 옆에 앉은 클라라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MC들의 권유로 나중에야 의상을 확인하는데 그대로 스캔남이 되는군요. 오늘 김홍국의 선글라스가 여러모로 유용한 역할을 하네요. 이런 아이 같은 면모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과감한 자신감과 함께 나타나죠. 저도 사실 노출 연예인이거든요. 대중이 바라보는 클라라의 노출에 대한 이준의 대답입니다. 노출은 유독 여자 연예인들한테 심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남자들은 벗으면 멋있다고 해주는데 여자는 벗으면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서 속상하죠. 저도 사실 뜨려고 벗었거든요. 이준의 말처럼 남자와 여자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는 물론 나쁘지만 연예인이 뜨기 위해서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준의 발전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 같은 아이돌의 팬인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여민정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준의 직설적이고 순진한 면은 좋지만 이런 점까지 생각하는 사려 깊은 이준이 되었으면 합니다.